네, SBS 김범주입니다. 비시즌 정식 컨설팅 스토브리그 오늘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성민 대표, 윤태곤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이랑 사적으로 한 대화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선 기간이나 그때 당 그때 대표랑 후보 시절에 그걸 제가 지금까지 안 깠거든요. 대통령이 단일화하기 싫어가지고 나중에는 저한테 이제 전화가지고 아 저는 만나기 싫은데 이 사람이 자꾸 만나라 그래가지고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당대회는 대통령실의 아주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개입. 누가 대표가 되든지 간에 다 쳐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소식 세계 스카우트 연맹의 조기 종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법무장관을 지명한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유권자들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걸 상반기 다 보여줬어요. 이걸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지지율이 답보 상태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이기는 방법은요 양극화와 싸우고 저출산과 싸우고 사회통합이 안 되는 거하고 싸우고 거기서 이기면 민주당한테 이기는 거예요. 절대 가면 안 되는 길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지금 가고 있는 길. 화를 내는 대통령은 두 사람밖에 못 봤어요. 화를 내는 대통령?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부의 최종적인 거는 유능 무능의 문제란 거예요. 완전히 한강을 포기했거든요. 이 국민의힘이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역량이 부족하거나 운이 안 따르면은 분간을 못 해. 뭐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보수 정당이 총선을 세 번 연속 찍는 처음입니다. 지금 보수가 얼마나 지금 그 리더십과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고 네. 우왕좌왕하고 있는지 선거 결과로도 나왔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존재의 압도적인 영향력, 부정적인 쪽에 그 거시적인 틀보다도 전 그게 더 강하지 않았나. 장관이고 수석들이고 그런 공적 책임감, 애국심 뭐 이런 게 안 보여요 전혀. 새로운 얼굴로 인사를 드리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SBS의 정유미 기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김웅원 정도가 소위 이탈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저도 뭐 저는 이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이거를 받았을 때 얻는 게 잃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 문자 읽힘 논란 왜 씹으신 거예요? 왜요? 제가 그 맥락을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물어보시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좀 자제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요? 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하는 것 이런 얘기를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좀 비정상적인 전대 개입이나 당무 개입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 아세요? 그 단어? 좆대꾸알 아세요? 이 와중에 또 저희가 동접에 1만을 돌파했습니다. 이거 처음 아니에요? 박수. 처음이죠? 50. 그게 중요해. 이것도 중요하죠. 방금 50 오겠습니다. 저희가, 네, 이렇게 네, 저희가 나라 걱정도 하지만 네. 또 이게 동접도 네. 중요하기 때문에. 1만은 또 의미가 있네. 그럼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동접자 수가 12,00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별로 안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을 이렇게 봤는데 아 이게 참 고구마 먹은 것처럼 얘는 왜 이렇게 답답한 하나만한 얘기를 계속 아니, 그러면 눈으로 눈치 많이 주는 이렇게 보여요? 네. 어디시기 아니 제가 보좌관 생활을 해가지고 그럼, 보좌관들은 저 최대한 지금 죽이고 처음 아 그거 드러나지 전에 박성민 선생님 글 몇 가지 그런 거죠. 이렇게 설득력 있게 짧게 길지 않으시다 이게 전에 그런 본 적 기억 있어요. 어떤 이기는 네. 방식의 윤 선생님 차례인데 네. 그게 있잖아요. 뭐 이길 때 무슨 비호감을 호감을 줄이고 비호감을 줄이고 몇 가지 전략의 네, 네, 3단계로 네. 얘기하는 거였어요. 저도 딱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못했는데 야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신 거나 하고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좀 약간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 확인했고요. 그래놓고 아침에 또 강성 바로 하시고 또 이제 막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랬던 이유는 네.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 합이 잘 맞으셨어요? 네. 아니 왜 안 믿어져요? 눈을 땡그랗게 뜨고 진짜 잘 맞는데 눈이 원래 땡그랗고 강성 지지층들한테 별명 아시잖아요. 네 알죠. 이준석 의원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 있다면 1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이전. 네. 2번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합당 이전. 아, 이게 모든 걸 알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윤석열 총장 입당 이전을 듣고 싶은데. 아, 네. 아, 좀 더 세게 교육시켰어야 했는데. 패싱 입당? 그럼 바로 제명해버리고. 네. 네, 그때부터 좀 세게 다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뭐 그래 뭐 나 60 넘은 사람인데 알아서 좀 잘하겠지 이렇게 했던 게 안 된다. 네. 그때로 초반부터 하드 트레이닝을 하고. 네. 네. 패싱 입당 제명 뭐 이런 거. 저희가 11시를 말씀하셨는데 꽉 채우고 2분 더 초과해가지고. 아, 그러네. 네. 지금 제가 상임위가 11시 반에 열려서. 알겠습니다. 우상원과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네.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저희는 뒷담화를 바로 이어가는 걸로. 가시면서 절대 유튜브 보지 말고 가세요. 출연자가. 네. 게스트 하고 나면 게스트 뒷담화를 한다는 얘기죠? 제일 즐거운 시간이죠. 아니, 끝까지 있는 분은 안 하고. 먼저 일어나는. 네. 사람들만. 자, 그럼 우리 오늘 우상원 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희한한 유튜브네. 과거를. 네. 얘기하면요 한이 없어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이걸 고쳐나가야지. 그러려면 당군 할아버지한테 지금 특검이라도. 네, 해서 왜 백두산 밑에다. 아, 이 얘기 많이 나라를 하시죠. 잡았냐? 저기 뭐 베이징 앞에다 잡아놨으면 우리나라가 크다. 권희룡, 한동훈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미우세요 지금? 와, 얕다. 얕은 질문. 아, 이거 진짜 어렵다. 1mm 질문이. 아, 윤 대통령 빼준 것만 해도 어딥니까? 솔직히 지금? 네. 딱 지금? 이런 거는 원래 3초 나보다 지지율 더 나오는 한동훈 후보가 더 밉지. 아, 당연히. 한동훈 후보가 더 미우시고. 원희룡 후보는 내가 일어선 것 같은데 듣고. 후보님 술을 한 잔도 안 하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체질적으로 안 맞는 거고요. 진짜 목숨 걸고 먹을래?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처음에 공시작을 하면서 노력도 해봤는데 굳이 안 그러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한동훈 대표를 보시고. 저희 방송을 좀 중도층들이 많이 들으세요. 주부? 중도. 중도층. 아, 중도층. 중도층. 예. 아. 네. 그런 마음 둘 곳 없는 중도층이 이제 좋아하는 방송이다. 저희 이 마중이들이. 마중이요? 네. 마음 둘 곳 없는 중도층. 마음 둘 곳 없는 중도층. 오늘도 고맙습니다.